지금 뭐 하느냐? 벌써 몇 시간째 남편과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김영자 씨. 뭐 하느냐? 몇 번을 쓰고 또 써보지만 뜻대로 써지질 않는다. 방금 쓴 글자도 다시 쓰려고 하면 새까맣게 생각이 나질 않는다. 땅콩 가지고 와야 된다. 됐어. 고, 찬, 석 이렇게 보고 써봐 한번. 고. 남편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불러보지만 이마저 아내는 쓸 수가 없다. 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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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거 봐. 보다 못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쥐고 한 획 한 획을 힘주어 쓴다. 이렇게. 근데 공책 한 장을 가득 쓰고도 아내의 글씨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의 병명은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병이다. 발병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뇌가 죽어간다는 병. 그러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는 김영자 씨. 지금 그녀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뇌는 하나의 작은 우주다. 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뇌는 인간의 신체 조직 중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관이다. 그래서 뇌는 아주 작은 손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다. 너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지? 뇌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뇌 조직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직접 자극을 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므로 의사는 환자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90도부터 시작해봐. 시작. 90, 89, 88. 왜 못했어? 방금도 하다 못했지? 네. 왜 못했어? 말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왔어? 아니면 생각이 안 났어? 말이 안 나왔어. 생각은 났는데 말이 안 나왔어? 네. 환자의 반응에 따라 의사는 뇌 손상 부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볼과 혀의 운동 중추가 환자는 볼과 혀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중추 영역에 종양이 있다. 침범했기 때문에 운동을 포함해서 주변의 다른 영역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운동 중추의 종양을 정확하게 제거해야 하는 어려운 수술이다. 환자의 그 턱, 그러니까 얼굴의 일부를 움직이는 운동 중추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건 제거할 수 있은 이유는 이게 양쪽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제거한 왼쪽에 일부를 제거해도 환자한테 전혀 장애가 남지 않죠. 그런 점은 우리 뇌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여유를 우리 뇌를 수술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78세의 송세창 할아버지는 2년 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당신은 저 병원을 왜 가는지 아세요? 병명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소스가 와카리 마시다. 와카리 마시다가. 와카리 마시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알츠하이머 무슨 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I don't know. 모르세요. 할아버지가 이상을 느꼈던 것은
매일같이 다니던 길을 잃어버리면서부터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증세가 더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다. 약 2년 됐고요. 처음에는 잘 나가시는데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오시고 길을 잃어버리고. 칠순잔치를 할 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매우 정정했다. 젊었을 땐 군 생활을 오래 했고 결혼 후엔 아내와 함께 인쇄업을 시작했다. 칠순을 기념해서 낸 송세창 할아버지의 회고록이다. 대학도 졸업하고 늦은 나이까지 사회생활도 오래 했을 만큼 할아버지는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보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닥친 것은 알츠하이머 병이란 두려운 선고였다.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병원 갈 준비로 바쁘다. 혼자서 해보겠다고 넥타이를 집어들었는데 결국 아내에게 도움을 청한다. 매일같이 매던 넥타이조차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예.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작년부터 송 할아버지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나혜리 교수. 나 교수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질문들을 쏟아낸다. 몇 번 드셨어요? 예. 식사를 몇 번 하셨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제가 맨날 취조하는 것 같죠? 올 때마다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래요. 의미 없이 주고받는 대화 같지만 의사는 환자의 반응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핀다. 기억을 잘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억 너무 잘하실 것 같아. 회장님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올해 몇 년도? 85년도 아니에요? 응? 85년도. 그 아닌데? 1985년도. 회장님. 뭐 아니에요. 85년도인데. 할아버지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하다. 생각 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매돌. 의사의 재촉에 어쩔 줄 몰라하는 송세창 할아버지. 알츠하이머병은 이렇게 환자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나갔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뇌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된다. 해마는 기억이 맨 처음 보관되는 장소다. 그래서 환자는 기억력부터 잃기 시작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 하나는 노인반인데 이것은 신경세포 바깥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쌓여 생기는 물질이다. 또 하나는 신경세포체 안에 쌓이는 신경섬유 농축제다. 신경세포 안에는 미세관이 있다. 철길처럼 길게 뻗은 미세관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타우 단백이다. 그런데